안녕하십니까. 하팀장 부동산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팀장입니다. 오늘은 수익 잘 나오는 수익형 건물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달서구 이곡동에 나왔습니다. 오늘 건물 지도로 위치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건물은 대구 달서구 54만 명 인구수 중 20만 명이 거주하는 성서입니다. 성서에서 상권이 가장 활성화된 쇼핑월드에 수익형 건물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이 상권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수요는 바로 성서공단 직장인 수요자들과 인근 아파트만 약 12,000세대 거주하는 거주자들이 이용하는 상권입니다.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메인 상권에 저녁 시간과 주말에는 많이 찾고 모임 장소로도 많이 찾는 동네이며 거주 환경으로는 롯데시네마, 이마트, 와룡시장을 끼고 있어 생활 환경이 좋으며 성서산업단지역 도보 6분 내 이용이 가능해 교통까지 좋은 곳입니다. 인근 성서공단 직장인과 인근 상권에 종사하시는 직장인분들이 주 임대 수요라 임대업하기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고수익을 내고 있는 건물입니다. 건물 현장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여기가 바로 성서에서 가장 번화가인 쇼핑월드입니다. 저기 정면에 전멸등 보이시죠? 전멸등 저기가 쇼핑월드 메인 사거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쇼핑월드 오시면 우측에 천막 보이십니까? 저기가 생고기집인데요. 뭐 대구 오시면 뭉티기 하나 한번 또 먹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오시면 참도 많이 나오고 술 한잔하기 딱 좋은 그런 가게들입니다. 그리고 쇼핑월드 주변은 전부 다 상업시설들이고요. 오늘 건물 있는 위치에만 주거들이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주거만 있는 게 아니라 또 1층에는 식당 뭐 등등 그런 게 또 1층에 다 상권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오늘 건물로 진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로 진입하기 전에 보이는 첫 번째 우측에 코너에 있는 저 건물입니다. 1층에 임소정 미용실이라고 입점이 되어 있고요. 오늘 건물은 옴니 수익형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몇 호는 2룸인가 몇 호는 3룸인가 고민할 거 없습니다. 오늘 건물 전부 다 원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1층에 상가 하나 딱 들어가 있는 바로 이 건물입니다. 아무래도 코너변에 접해 있다 보니까 건물 인물도 아주 시원하게 잘 빠져 있는데요. 여기가 8m 도로 그리고 이쪽에는 6m 도로 8m 6m 코너변에 위치한 건물이고요. 오늘 건물에서 동쪽 방면으로 조금만 내려가시면 성서공단역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오늘 건물은 주변에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상업시설들에 종사하시는 직장인분들과 그리고 이 동네 바로 건너편은 대구 대표 성서공단입니다. 성서공단 직장인 수요자들이 많은 위치인데요. 그래서 임대업하기에는 최적화된 건물이라고 임대업하기 최적화된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선 건물 주차 현황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본 건물에서 남쪽 방면으로 조금만 내려가면 이쪽으로 주차가 4대 주차를 하실 수가 있고요. 요 주차장 안으로 제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차장 안으로 들어가면 또 건물 북쪽편으로도 주차하실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 이쪽으로도 주차가 4대 주차 가능합니다. 총 8대 주차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미용실 앞쪽으로도 차는 한 대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미용실 옆쪽으로도 주차가 지금 주차가 되어 있죠. 이쪽으로도 주차 한 대 정도는 주차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차는 건물 내 한 10대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뭐 세입자분들 전부 다 차를 가지고 다니지는 않기 때문에 주차가 뭐 크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1층은 상가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CCTV 채널 4개 채널 운영이 되는데 1층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건물은 전체적으로 전문 관리인을 선임해서 청소라든지 건물 세입자 그 관리 현황을 전부 다 맡겨놓고 운영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2층은 총 5가구로 3층도 5가구, 4층도 5가구입니다. 이렇게 원룸은 거의 다 40에서 45만원 정도 임대료가 받고 있고요. 3층에 한 가구 제외하고 전부 다 월세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층층 올라오면서 봤는데 수도 계량기 함 요거 각 층마다 하나씩 다 설치를 해두셨더라고요. 이게 있으면 혹시나 건물에 누수가 생긴다면 여기 층층마다 잠궈서 누수를 찾아내는데 아주 쉬우니까 이렇게 신경을 썼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제일 위에 여기도 원룸으로
전부 다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원룸이 15개, 상가 1개에서 총 16가구가 건물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옥상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자, 옥상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건물 공실 없는 걸 어떻게 검증을 하냐. 여기 보면 도시가스 밸브 보면 압니다. 여기 전부 다 16개 도시가스 계량기가 되어 있는데 보면 밸브가 전부 열려 있어요. 사람이 산다는 증거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건물 영상이 비춰지고 있는 방향이 남쪽입니다. 본 건물 남쪽 방면에 보면 높은 건물이 없죠. 저기가 전부 공단지대입니다. 성서공단은 약 5만 명 직원들이 종사를 하고 계시는 그런 공단이고요. 건물 뒤편으로부터는 전부 다 아파트. 여기서부터 저 건너편까지 롯데시네마까지 약 12,000세대가 본 건물 인근에 이 쇼핑몰도 상권을 이용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내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가 하나와 원룸 15개, 총 16가구입니다. 대지 207제곱미터, 건물 397제곱미터입니다. 대지 9평수 안산시 62.7평, 건물 120평에 2016년 1월 12일 날 준공이 났습니다. 현재 건물 매매가 14억에 나와 있고요. 대출은 5억, 임대 보증금 1억 3,200 제외하면 인수가 7억 6,800에 월 수익, 수익 좋습니다. 654만원. 이자 제외하고도 475만원 남는 건물입니다. 여기서 건물 관리비, 건물 수도세하고 공용전기. 공용전기는 한 만원 채 안 나올 것 같고요. 건물 수도세. 수도세가 한 달에 한 20만원 정도 예상을 해보면 그래도 순수익이 약 한 450만원 정도는 건물 순수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어떻습니까? 고수익 건물. 이 현장 나와보시면 주변에 이쪽 동네 보면 임대업이 잘 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눈으로 바로 확인이 가능한 그런 위치입니다. 오늘 건물 수익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건물이고요. 월세 받고 노후 자금 생각하시는 분들 오늘 건물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앞으로도 좋은 매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구독자분들 찾는 매물, 구독자분들 필요한 매물 하팀장 열심히 발품 팔고 있으니 좋게 봐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